처음에는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틱이라는 상식은 있어서 온라인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네. 검색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알게 되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불안해서 그다음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그다음에 뭐 눈치켜뜨기 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왔어요. 한달 안에.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고요. 병원을 찾아서 혼란하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자책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임신 중에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아니면 태교를 잘 못해서 그런가, 아이를 사랑으로 못 키웠나,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이 도대체 뭘까가 지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치료는 치료대로 하면서 책이란 책은 다 찾아서 읽고 그다음에 약도 먹으면서 온갖 좋다는 건강식품도 먹여보고. 근데 뭐 그런 거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권해주는 치료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되게 이제 부모님들은 어디 한번 데려가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큰 병원 가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다 쫓다가는 아이한테 굉장한 불안감을 심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의 그 주변에서 하는 소리를 좀 차단하고 부모가 소신껏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뚜렷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커가면서 증상을 조금씩 더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힘들었던 그 부분은 이제 짜증, 뭐 감정 조절 잘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아이하고 관계가 많이 힘들어졌었고요. 점점 그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계기가 된게 있다면 아이가 4학년 때 자기가 틱이라는 사실을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를 해요. 자기가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불편하니까 앞에 나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건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 했어요. 전까지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얘기 안 하셨나요? 저는 오픈하는데 5년 걸렸어요. 근데 오히려 아드님이 먼저 가서. 아이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부모가 쉬쉬하는 사이에 아이는 힘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쉬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아이한테 전해졌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의사한테 뚜렷이니까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틱이 좀 남아있을 거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방향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에 대해서 그만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좀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의 틱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 막힘, 말더듬 그런 것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하지 말라 그러지만 저는 언어치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틱이 좋아지면서 그것도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차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뚜렷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절들, 그러니까 아이의 어린 시절을 틱에 몰두하느라고 그 황금 같은 어린 시절을 그렇죠. 놓친 게 지금은 가장 많이 아쉽습니다. 부모님들이 틱이 있어도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될것 같아요.